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소. 우리의 악연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싸움으로 얼룩진 것 같소. 이제 결전의 날이 오고 있어. 마음껏 웃으시오.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 마당에서 컸어요. 교회 형들이나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틈에서 막 예쁘게, 바르게 그런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었죠. 늘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근데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적이 몇 번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웬 부인이 우리 집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택시 운전수인데 교통사고를 냈대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 사방으로 이렇게 물질을 구하러 다녔는데 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 집에 가보면 혹시 도와줄지도 모르겠다면서 우리 집을 일러줬다는 거죠.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 결혼했을 때 우리 시계, 반지, 목걸이 이런 결혼 폐물들을 전부 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국장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도 알게 되고 또 장관도 알게 되고,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이런 걸 자꾸 파헤치고 다니면서 결국은 장관 표창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회봉사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청와대에서 받게 돼요. 청와대 사회봉사상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 표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어머니의 의도대로 컸던 것이 그런 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첫눈에 반한 거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방에 근무했어요. 지방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누나가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여주는데 편지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대구를 찾아갔죠.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거라. 첫 인상이 좋았다기보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 지극했어요. 지극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때 막 벌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래서 아, 이 사람 참 예쁘다. 사실은 예쁘다. 그게 맞긴 맞겠네요. 내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다 난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가 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걸 내가 이제 빚진 마음으로 산다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대전에서 대구까지를 많이 다녔어요. 완행열차로 많이 다녔는데 대전, 세천, 옥천, 이원, 지탄, 심천, 각계, 영동, 미륵, 황간, 풍령, 직지사, 김천, 대신, 아포, 구미, 사곡, 양목, 외관, 연화, 신동, 지천, 대구, 동대구 거기까지 가면은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집에 시댁에 이제 시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어도 꼭 제가 일하고 있는 대로 단 한 번도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집이구나. 처음에 말도 못하게 행복했어요. 말도 못하게 행복했고 동네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다들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 막 집안의 풍파가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내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어느 집회를 갔다 왔다 그러더니 여보 나 구원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잘했네? 아 잘했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아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나는 뭐지? 난 왜 저런 기쁨이 없지? 정말 무거웠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를 가고 막 하는 모든 게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었었어.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너무 쉽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저한테도 그랬지만은 가족들한테도 그러고 또 구역 식구들 또 심지어는 교회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중에는 목사님들한테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막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진짜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 이걸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겠어 목사님들이. 근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야 구원을 받고 내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님은 언제 거듭나셨어요? 모르겠대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 몇 년 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면 나 28년인가 다녔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고 또 목사님한테 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묻고 다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사람이 있겠지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는 교구장에서 잘리시고 이제 어머니마저도 교회 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형제들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은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팔아서 다 바치고 가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풍비박산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구원받고 그걸로 인해서 집이 자꾸 막 어지러워지는데 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때리기도 많이 했고 협박도 많이 하고 이혼을 하려고도 해보고 이혼을 하려고 여러 번 했었죠. 어느 날 제가 와보니까 집에 오니까 아내가 옷을 만드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합창단 옷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거 다 만들어도 거기 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옷을 막 찢었어요. 만드는 걸 못하게. 그래가 또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날은 날 죽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죠. 내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막 두루마리 휴지를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뭐 핸드백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돈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져. 휴지만 해가지고 내가 주머니 넣어갖고 나갔어.
근데 이제 화장실을 지나서 내가 막 갔어요. 다시는 안 돌아오고 싶더라고. 아내하고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집이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많이 원망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박옥수 목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마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교회하고 대덕 수양관을 폭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1983년도에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TV 중계요원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죽고 하는 모든 실황을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이단 무리들 전부 다 죽이고 보복을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내가 가능한데 폭약은 어떻게 구입할 건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극장 앞에 있었어요. 그 극장은 우범지대였어요. 깡패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온 친구들은 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술도 한잔하고 뭐 신세한탄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러시아 마피아까지 연결이 되는데 돈만 있으면은 폭약을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퇴직금이 그 당시 한 2억 정도 됐었는데 꽤 많은 돈이죠. 1억 정도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1억 정도는 폭약을 구입해서 교회하고 대덕 수양관을 동시에 터뜨리는 그런 거를 계획을 했어요. 내가 그거 하나는 참 분명한 기억되는 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다 끝나고 아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 내 마음에서 이게 끝이 났어. 목사님 말씀 끝나고 딱 이렇게 걸어오셔서 내 옆에 딱 앉으셨거든요. 아 목사님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 자매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음 자리를 비워주는 거야. 때문에 형제들이 막 이런 거를 막 치우고 다녔거든. 의자들 같은 거 막 들고서 왔다 갔다 이제 다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디데이가 가까워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폭발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어머니는 어떡하나, 내 아들, 딸은 어떡하나 아이들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면서 박옥수 목사에 대해서 뭐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지 않느냐.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게 됐죠. 그 전에 이분은 우리에게 이제 협박 편지도 보내고 많은 이제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대덕 수양관을 폭파한다고도 하고 아이들 조심하게 하라고 하고 또 와서 어떻게 할지 긴장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착 들려오는데 뭐라고 찬송을 부르냐면은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찬송은 이런 찬송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때 근 한 달가량을 제 아내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찾으면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폭파할까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씩을 잔 적이 없어요. 몸은 지치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 찬송이 막 들려오는데 이거는 참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앉았었거든요. 중앙 정복판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든 관심이 거기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서 끄떡끄떡 하시고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그날 로마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내 죄가 함께 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막 어떤 영화로 스크린을 보는 것 마냥 그 말씀이 제게 푹 와닿았거든요. 너무 말씀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한 시간 말씀이 끝마치고 목사님이 내려올 때는 제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잡았었거든요. 목사님이 저한테 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손을 잡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펴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예배를 마치면은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제 주위를 뺑 둘러서 다들 집에를 못 가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교제하는 그걸 다들 지켜보고 같이 울으셨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내가 이런 분을 죽이려고 했구나. 정말로 후회가 되고 그때는 목사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같이 너무 순진했고 그래서 보면서 아내를 사랑한 그것이 아내를 뺏길까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핍박이 이제 심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가 구원을 받았대 그러더라고. 언니 형부가 구원을 받았대 이러는데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를 얻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를 얻으셨구나. 지하에서 내가 성경만 보고 있을 그때 남편은 남편대로 또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이제 그 이제 자세하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구원받았다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머님한테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머니한테 우리 산에 이렇게 바람 쐬러 가자고 바람 쐬러 가자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여기 수양관으로 왔어요. 소망교를 지나니까 이상하지. 날 어디를 데려가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만나고서도 우리 어머니는 한참 동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단했어요. 목사님이랑 막 실긴 했는데 모친은 죄인이라고 하시죠 하니까 그럼 죄인이지 당연히 이단이나 죄가 없지.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펴드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은 읽어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읽었어요. 그래도 죄가 있어요? 죄 있다니까. 당신 같은 이단이나 없지. 내동 죄인인 건 얘기하시면서 죄인 아닌 그 부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시고 하더니만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계속 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아, 내 죄가 없네요. 모친, 그래도 죄인이세요?
입을 못 여시는 거예요. 어찌 잘못 믿으셨지요. 성경 여기 봐, 여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문제가 사해졌다고 되었어요. 만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못 씻었다면 얼마나 예수님 모욕하는 말이 돼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 모친 마음이 확 새 사람이 우리 어머니 정말로 어려운 분인데 그 순간에 잠깐 동안에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한번 한 적이 있어. 하나님, 나도 의인들 옷 좀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정말 가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들하고 교회 생활 한 번만 해보고 죽고 싶거든요. 남편보다가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 프로그램대로 일주일만 한번 살아볼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라시아스 의상 만든 지가 20년은 넘은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IYF가 생기고 뭐 귀국 발표회 또 클처 하여튼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거의 모든 의상은 여기를 거쳐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맞는 의상을 우리가 여기서 합숙을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나라 이제 갔다 온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밤새 울다가 웃다가 아마 소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뭐 다 이루어졌죠. 일주일만 내가 교회 프로그램대로 살아봤으면 했는데 이런 거는 다 보너스지. 목사님을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이런 작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만일에 그때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폭파 쪽으로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됐을까